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길은영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끈기라고 합니다. 찰리 멍거의 명언인데요. 저희 주식술술에서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끈기 있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일 저녁 9시에 이데일리 TV에서 시청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로 약보합 마감하고 또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와 로봇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미국 증시는 연준 의원의 완화적 발언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또 연준 발언까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 잡아야 할지 이분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로이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에 첫눈이 오더라고요.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 시장도 조금 뭐 재미없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뭐 이런 날은 사실상 우리가 종목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거두겠다보다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장을 대하는 방법이죠. 앞으로의 시장은 분명 좀 긍정적인 기류가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시장을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큰 호재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양 시장이 뭐 장 중에 굉장히 혼조세가 강했습니다. 네.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는데 일단 2차 전지 섹터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뭐 시장을 조금 상승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재미는 없었어요. 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였고 일단 뭐 거래 대금도 굉장히 오늘 뭐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뭐 이렇게 만족할 만한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좋은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산업이 앞으로 핵심 주도 산업이 돼서 시장을 반등시킬 건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에서 그동안 2차 전지가 정말 대세였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급등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그러면 어떤 테마가 주도 테마가 돼서 시장을 지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2주간 말씀드렸죠. 반도체라는 아주 강한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그동안 공략해서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도 그렇고 오늘 뭐 공략주,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금 톡방에서 우리 이제 노란 톡방 내에서 뭐 굳이 이렇게 공략주도 잘 가지만 공략주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뒀지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좀 짧게 볼 수 있는 종목들 공략을 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네. 꼭 참여를 하셔서 좀 이제 좋은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 통해서 교육도 차트 교육이라든지 뭐 캔들에 네. 대한 해석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네, 네. 사실 이제 방송이라는 이 한 시간 동안 다 뭔가를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방송 끝난 이후에 제가 회사에 가서 라이브 방송으로 자세한 교육과 오늘 또 대박 낼 수 있는 이 공략주 설명 드릴 거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망이 어떤지 톡방에서 다 공유해 주시나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오늘 아침,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이 되죠. 그러면 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 산업 뭐 이런 것들 아침에 미리 브리핑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아침에요? 거기서도 뭐 어떤 산업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관련주가 이런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종목들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그냥 넉넉고 방송만 보실 게 아니라 네.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종목은 종목대로 받아가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저희가 길게 방송을 하진 않잖아요. 네. 45분 남았습니다. 아직 4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톡방 오시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무료 자료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는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오늘의 조정이 좀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지니까. 네. 뭐 오늘 시장 건강한 조정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네.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려면 그만큼 또 건강한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되지. 그렇죠. 최근에 우리 막 공매도 금지됐을 때 시장 상승했을 때 있잖아요. 네. 상승 이후에 그냥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우리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그러니까 필요한 조정이다. 그렇죠.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럼 싶어요. 이제 또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나요? 그렇죠. 뭐 이제 조정 받고 나서 사실상 오늘 시장이 경제 지표에 의한 좀 관망 심리가 컸다라고 하면 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오늘 장이 끝나고 그동안에 정말 매파적이었던 연준 위원이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이제 금리 네. 인하로 갈 거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불장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그동안에 시장을 괴롭혔던 건 금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해소가 됐다라는 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획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 잊어버리시고 긍정적인 시장 뭐 돼야 되는데 네. 뭐 그런 시장을 사실상 준비를 잘 해두시고 내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두셔야지 반등하는 시장에서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두 준비되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초반부터 톡방 입장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런 톡방 입장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 네. 좀 이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로이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 들어가시거나 샵 3772로 화면에 나와 있는 키워드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 장 특징주는 일단 첫 번째로 STO 관련주들을 보고 가야 됩니다. 네. STO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 뭐 CBDC도 그렇고 STO 관련주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 굉장히 크게 눌렸다가 지금까지는 막 진짜 시장에서 소외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이렇게 재료가 있을 때는 강하게 움직여주고 네. 그리고 재료가 소멸됐을 때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좀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관련주는 제가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STO 관련주들 중에 그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주. 지금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뭐 재료를 동반한 이슈를 동반한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봉밖에 없어요. 양봉밖에. 굉장히 급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걸맞는 조정이 나왔고 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자 이렇게 지지라인. 과거에 매물대가 많은 이런 지지라인까지 사실상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탄력적으로 또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냐. 제가 볼 때 이거 더 올라갈 구간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 저항대에서 밀리는 모습 이렇게 저항대에서 밀리는 모습을 봤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이 윗꼬리가 결과적으로는 저점에서의 윗꼬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건 없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 오늘 거래량을 통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깜짝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잘 들어봤는데요. 준비해 오신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일단 뭐 2차전지를 봐야죠. 오늘 왜냐하면 시장이 막 뭐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움직였지 뭐 주도해서 어떤 게 특징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네네. 그렇지만 2차전지를 또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도 하나 보고 갈 거예요. LNF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사실 작년과 그리고 올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널뛰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공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네. 이 종목 그만큼 엄청난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고 네. 지금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이때만 해도 엄청 많이 거래량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고점에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물려 계실 텐데 지금 거의 바닥 찍고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요? 자, 2차전지 다시 한번 매물 출해. 2차전지가 급등이 나왔으니까 조정을 받았죠. 네. 근데 재차 매물 출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상에서 위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상승이 이렇게 나왔어요. 15%대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 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전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오는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를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빠지면 우리가 뭐 쌍바닥 구간까지 이렇게 쌍바닥 구간까지는 좀 더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탄력적인 지지 라인 되겠죠, 이 구간이.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좀 중장기 전략 그리고 이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네. 이제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전략에 추가적으로 비중이 가장 중요하겠죠. 비중을 잘 지켜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응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비중을 맞춰 가시면 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보유를 한다고 하면은 좀 권장드리고 싶은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목표가나 비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거면은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네. 그러니까 요즘 노란톡방에서 뭐 이 종목 어때요? 저 종목 어때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다 드리고 아, 있습니다. 친절하게 다. 네네. 그리고 그동안 아직 질문을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라이브 방송 참여하세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은 아. 종목에 대한 부분 말끔하게 해소시켜 드립니다. 아, 라이브 방송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라이브 방송이 중요하다라고 그만큼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단기 매수 또 LNF 중장기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화면에 나와 있는 키워드 그대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역시나 반도체죠. 아, 네.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지금 차트상에서 움직임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차트를 공개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톡방에서 네. 이러한 차트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매뉴얼을 드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종목이 약 3거래일 동안 40% 이상 올라갔어요. 40%요? 네. 와. 반도체 재료 관련주입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은 차트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똑같은 차트? 네. 그때 40%. 3거래일 네. 동안 40% 올랐던 종목과 똑같은 지금 바닥에서 네. 매집봉이 두 개나 나와 있는 이런 네. 차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반도체 재료주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을 딱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유보율도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바닥에서 좀 올릴만 남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출처가 결국은 국내 대형사들, 뭐 SK그룹들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네. 이런 대형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장이 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특정 기술력을 국산화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도 네. 사실상 수출로서 매출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지 않아도 내수로서 네. 매출이 증가하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당연히 라이브 방송에서 공략 말씀드릴 거예요. 자, 종목은 톡방에 오셔야 됩니다. 노란 톡방 오시면 종목명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 것까지 타이밍까지 잡아드려야 되죠. 자, 이런 매수가, 목표가 다 잡아드립니다. 다 잡아드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톡방에만 입장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키워드 그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테마와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통은 요즘 차트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테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시장이 테마주의 상승을 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거의 테마주가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걸, 이 많은 먹거리가 있는 걸 우리가 놓치고 갈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떤 테마를 공략을 해야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모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불로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되는 섹터와 돈이 되지 않는 섹터는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돈이 되는 섹터를 봐야 되는데, 자, 이 의료 AI, 이 로봇, 사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아직까지 이 의료 AI 로봇 개화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담아가시면 끝끝내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돈이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보여드릴 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종목까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서 오늘 라이브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의료 AI 로봇은 도대체 뭐냐? 의료 로봇이 뭐고 의료 AI가 뭐냐? 자, 진단, 치료, 결과까지 환자를 지원하고 개선할 목적입니다. 최근에 국내에도 보험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이 로봇이라든지 의료 기술들이 더 빨리 보급이 될, 더 많이 상용화가 될 전망입니다.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겠죠. 자,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이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왜? 미국 시장이 가장 커요. 가장 큰데 지금 웬만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받았던 기업들도 많고 지금 진행 중인 기업들도 많고요. 지금 진행 중인 기업은 당연히 이러한 이슈들로 급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개별 이슈가 많은 업종입니다. 체크는 꼭 필수예요. 자, 이 하나의 섹터에 종목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다 개개인의 이슈입니다. 이 종목이야말로 테마성으로 상승한다기보단 고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력에 의한 상승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료 AI 및 헬스케어 그리고 의료 로봇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적으로 46%나 성장하고 있다. 자, 1년에 46%가 성장을 하면 굉장히 고성장하는 산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 개화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을 봐야겠죠. 오늘 이 종목, 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 세 가지 종목들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을 봐야 되니 지금 톡방에 오는 방법 우리 앵커님께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화면에 나와 있는 키워드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셔서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오늘 종목 3개를 볼 거예요. 자, 의료 AI, 한눈에 보는 의료 AI. 자, 기대되는 전망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고 급성장할 수 있다. 그만큼 모멘텀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시장 규모 그리고 연평균 아까 46% 성장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의료 AI 글로벌 경쟁 시사가 지금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과 빅테크 기업까지 가세를 하고 있어요. 자, 대기업, 빅테크 기업 다 나왔어요. 이러면은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자, 그리고 이제 곧 시장에서 개화 시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남들보다 먼저 사서 남들이 살 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취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다. 시장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 첫 번째 종목. 자, 이 종목은 현재 톡방에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미리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자,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 러시아 인허가 받으며 러시아 시장 본격 진출을 했습니다. 그 러시아 시장에서 진출했다라는 건 앞으로의 매출, 지속적인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유럽국, 다양한 유럽국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자, 건선, 아토피, 원형탈, 뭐 이거 오늘 나왔던 이슈예요. 이 치료물질 세 건을 특허를 출원했어요. 기술력이 대단한 겁니다. 기술력이 엄청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협업이라든지 뭐 그동안에 보여줬던 R&D라든지 굉장히 모멘텀이 풍부하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JLK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북미 영상의학에서 뇌경색 AI 솔루션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미국 현지에서 지금 FDA 승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보험수가 적용되면 앞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FDA 획득을 하면 미국에서 당연히 판매가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게 엄청난 모멘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별 이슈가 굉장히 많다. 현재까지 저평가다, 아직까지도. 자, 상승했는 종목은 눌렸을 때 사면 되고요. 아직 상승하지 못한 종목이 있다면 지금이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차트를 보셔야겠죠. 자, 차트 보시면은 뭐 별 게 없습니다. 차트에는 지금 별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한번 보여줬고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로봇. 자, 큐렉소는 의료 로봇 기업이에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주들이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게 의미 있는 하락이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도 하나도 없고요. 마른 조정이에요, 마른 조정.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주가가 그냥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구간을 들어올릴 때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본에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렇게 저점을 들어올린 후에 상승이 한번 나와줬어요. 장기 이평선 모두 돌파하는 상승. 자, 지금이 바닥에서 변곡점이 다 나와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드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량도 제법 들어왔고요. 추세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 이 종목 관심 많다. 나 관심이 많아요. 이 종목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의 성장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중요한 거. 매수가 되겠죠. 언제 사야 되냐? 이거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사실은 이거를 잘 못하세요. 사는 거는 고점이든 저점이든 잘 사요. 근데 매도를 못하세요. 매도를. 왜? 매도가 가장 어렵거든요. 자, 오늘 톡방 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종목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궁금하시다. 그런 분들은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의료 AI 기업이죠. 이거 보세요.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어요. 저희도 여기 많이 공략을 했었죠. 많이 공략해서 수익도 많이 봤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 하락, 앞서 본 큐렉소라는 종목과 하락 구간이 똑같아요. 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으니까 조정이 나와야 정상이죠. 무조건적인 상승하는 종목은 없고요. 무조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도 없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은 따라온다. 다만 추세를 살리는 하락이냐 혹은 전 저점을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하락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지지라인을 깨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승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큐렉스랑 똑같습니다. 변곡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어느 정도 가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매번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저점에서의 윗꼬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윗꼬리다.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오늘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JLK예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암 그리고 머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장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업은 머리에 대한 기업이에요. 머리에 대한 뇌경색에 대한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성장 모멘텀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상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기에 하락이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 이후에 반등 강한 반등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종목은 현재 지지라인을 터치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전 고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지라인까지 주가를 내리지 않으면 당연히 상방하려는 힘이 강하니까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계속 상승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 구간에 보시면은 아래 꼬리 단 저점 매수까지도 완벽하게 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사실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렇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바닥이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서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상승 이후를 보셔야 돼요. 상승 이후를. 그러면 바닥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을 우리가 필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조금 있으면 조정 한 번 더 줄 거예요. 제가 조정을 주면은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수 타점과 그리고 이 종목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왜? 매도가 정말 어려워요. 매도가. 그래서 이 매도 타점 잡는 방법을 오늘 라이브 통해서 교육을 드릴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톡방에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만 보내주셔도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셔서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두 번째 준비한 건 이 차트 교육입니다. 자, 이 차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비중 가장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뭐 큰 틀에서 보면 종목이라는 게 있겠죠. 산업 그리고 종목, 그 다음에 매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차트가 지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떤 차트가 조정이 나올 건지는 알아야겠죠. 근데 그거 알고 알아야 되는 걸 보다 쉽게, 쉽고 간편하게 정리를 했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이 차트 교육에 대한 부분 제가 톡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톡방 오셔서 이거 보시면 돼요. 나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돼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추세 매매입니다. 추세 매매가 뭐예요? 그럼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가가 일정 기간 같은 방향으로 이 움직이려는 성질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하락 추세인 종목은 건들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저점. 바닥 매수.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이제는 반등할 일만 남았어요.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시장이 반등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저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자, 강한 조정 후 혹은 이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어록 있죠.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자, 이게 가능하려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패턴주입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V 패턴주라고 하는데 이 V가 뭐냐? V자 반등이라는 게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굉장히
탄력적인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차트의 형태가 비슷한 패턴을 유지한다. 아주 쉬워요. 자, 지지와 저항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이에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추세, 그리고 저점, 패턴주를 오늘 공략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머지 제가 준비한 차트들 보면서 오늘 어떤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뭐 이런 교육들 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오셔야겠죠. 자, 톡방에 오는 방법 우리 앵커님이 짧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로이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샵 3772로 화면에 나와 있는 키워드만 보내주셔도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추세 매매를 준비했어요. 추세 매매를. 추세에 순응하고 따라가며 매매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요즘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으면 계속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이에요. CBDC 종목인데 지금 저점 대비 상승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언제 어디서나 진입하셨어도 수익이었다. 근데 쉽게 진입을 못해요. 왜? 자꾸 상승 나오니까. 자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진입하기가 꺼려져요. 언제 어떻게 하락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가장 불안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거래량이 실렸고 우리가 이렇게 추세에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들 매도 타점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갔다가 언제 매도를 내야 될까요?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자,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고점에서 슈팅이라는 게 나와요. 슈팅. 급등이죠. 자, 급등이 나오면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매집된 물량이 고점에서 윗골이 달고 차익 실현이 들어올 거예요. 자, 윗골이 달았다는 건 뭐예요? 고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고점까지. 고점까지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윗골이 달고 강하게 내려온다. 내가 여기 샀어. 여기서 지금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는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볼 건데,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입니다. 자, 재료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방산 기업이지만 이 매출이, 매출 성장이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리고 기술력도 풍부해요.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자, 이 정도 보시면은 마찬가지 상승 추세예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 빠지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런 캔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을 보시면 변곡시키지 않고 추가 상승을 시사하는 그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주가를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세가 올라온다라는 건 주가를 하방시키기 위함이 아닌 상승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자, 마찬가지 상승 이후에 윗꼬리가 안 달렸어요. 조정이 조금 나왔어. 이거 더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이 아닌 윗꼬리 단 캔들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매도 포인트입니다. 매도 포인트. 자, 윗꼬리가 달린 게 아니죠.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렸어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 나온 이후에 또 강하게 들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더 갈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강한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좀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 끌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TF라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자, 보시면은 바닥부터 정말 추세가 지금 계속 상승 추세예요. 6월 달부터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자,
지금 어느 포인트에나 진입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도래될 반도체 상승, 그리고 차트상의 상승 추세. 자, 이 종목 지금 따라가기 굉장히 좋죠. 상승 이후에 조정이 또 나왔어요. 고점에서 윗꼬리냐? 윗꼬리가 아닙니다, 지금. 위아래 다 꼬리가 달려있어요. 그럼 이거,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면 어디까지 간다? 추세를 보세요. 전 고점 이상 올라와야겠죠. 그럼 이 종목 마찬가지예요. 추세를 살려서 올라가면 전 고점 이상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상승 추세. 말 그대로 추세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매매입니다. 자, TFE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 종목 진입하셔도 좋은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찬가지죠. 매도 구간이 어디가 될 거냐. 이거 저항받으면 어떡해요? 저항받으면 빠질 거예요. 그래서 매도 구간이 중요하다. 자, 해당 종목도 오늘 톡방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톡방에 입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점 매수, 바닥 매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하냐? 지금 시장 이제 반등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등할 때 미리 우리가 저점인 종목들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엄청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 기업 그리고 산업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저점이고 바닥인데 어떤 산업이야? 어떤 종목이야?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산업과 움직여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겠죠. 자, 차트를 볼 거예요. 자, 어버브 반도체. 반도체 뭐라고 했죠? 반도체 전반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최저점이 뭐예요? 자, 지금 현재 차트에서 가장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전 저점을 깨지 않는 패턴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 변곡점. 변곡점이 나왔어요. 추세가 바뀌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추세를 왜 바꿀까요? 주가가 상승하려고. 자, 양봉 긴 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기 평성 저항 맞았지만 요 캔들, 저점에서의 윗꼬리 캔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상승 이후에 지금 사실상 조금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 긴 양봉의 절반 이상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추세가 다시 한번 바뀔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마찬가지 지금 진입해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종목명 잘 봐두세요. 종목명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잘 봐두세요. 자, 두 번째로 펜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후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검사.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마찬가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매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저점이다. 이 저점 근처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점 근처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추세상 추가 하락을 만들지 않고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했는 구간이 가장 바닥인 거예요. 그러면 바닥부터 아무 리스크 없이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지금 저점 찍고 나서 추세 바뀌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매집봉이 이렇게나 많아요. 지금 매집이 된 흔적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어요. 해당 매물 때 주가 하락하면서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 매도라는 걸 했을 겁니다. 그죠?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그런 캔들들이 다 나왔어요. 이거 바닥에서 다 받아먹으면요. 주가 급등합니다. 정말 급등해요. 제가 이런 차트로 3거래일 동안 40%의 상승을 봤던 종목을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에 굉장히 긍정적인 캔들, 긍정적인 꼬리가 많으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잘 봐두세요. 종목명. 종목명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그 전략은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공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로 에코플라스틱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 이 종목 갖고 있다라고 말씀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고점 이후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졌어요. 자, 그래서 바닥을 한번 찍고요. 지금 추세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변곡점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보통 이게 악재라고 읽어요. 그렇지만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유상증자는 단기 악재고 이 악재가 소멸될 시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추세는 전혀 안 꺾였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 바닥이에요. 그리고 수급도 조금씩 유의미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윗꼬리 단 캔들, 아랫꼬리 단 캔들이 많이 출현을 했어요. 이 종목도 상승 여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닥 매수 그리고 추세 매매까지 배워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패턴주라는 게 남았어요. 패턴주. 근데 여러분들 패턴주는 엄청 쉽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톡방에 오셔서 라이브를 통해서 차트 중요합니다. 산업 중요하죠. 근데 이 중요한 것들 모두 여러분들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10시 반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빨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분 남았어요. 자, 세 번째로 제가 패턴주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패턴주. 자, 패턴주가 왜 중요하냐. 패턴주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특정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캔들도 모르겠고 이동평균선도 모르겠어.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패턴주 공략이라는 거예요. 패턴주. 자, 큰 틀에서 차트를 분석하자. 근데 말은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분석이라 할 것도 없어요. 왜?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뭐 누구나 아는 기업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제가 지금 주봉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세요. 일봉을 보면은 우리가 일봉을 펼쳐서 보면 전부 다 V자 패턴이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V자 패턴이란 건 강하게 조정하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보통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 지금 요 캔들 보이실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단 이 캔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변곡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나왔죠? 주가 빠지니까 한 번 더 나왔죠? 바닥 매수세 들어왔죠? 자, LG에너지 솔루션 보유자분들이나 앞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요. 변곡할 수 있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60만 원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주가가 빠지고 있고 매물이 출회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형주로서 대장주로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뿐이지 이 종목 반드시 올라갈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SFA 반도체입니다. 자, 별거 없어요. 우리가 고점 라인에서 선을 하나 긋고요. 저점 라인에 선을 하나 그어보시면 돼요. 박스권 차트. 자, 박스권 차트가 가장 공략하기 쉽습니다. 자,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으니까 상단 밴드까지 올려줄 때까지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다만 시간이 제법 소요가 되니까 루즈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지금 시장 굉장히 자극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 시간을 조금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박스권 종목은 여러분들이 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저. 자, 지금 바닥에 있고 올라갈 일 남았습니다. 반도체예요. 종목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셀바스 엘스케어입니다. 자, 상승 이후에 조정 후 단기 행보를 보였고요.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조정받고 행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구간에서 행보를 한다는 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지 라인이. 자, 이 구간 행보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보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의료 AI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 자, 최근에 이슈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잘 보세요. 지금부터 단기적인 행보를 조금 보여주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각 뭐 패턴주라든지 바닥 매매라든지 추세 매매라든지 오늘 각 교육마다 세 가지 종목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총 아홉 개 종목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오늘 보여드린 종목이 베스트는 아니에요. 진짜 베스트인 종목들은 제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후발주가 되겠죠.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까지 제가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톡방에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교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상한가 노려볼 수 있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는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화면에 나와 있는 키워드만 보내주셔도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무료 공개 방송과 또 히든 종목까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내기 전에 노란톡방 입장하면 또 정확히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하락장과 상승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시장에서 혼자만 좀 어떻게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 그런 기법들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차트 교육이 있겠죠. 차트 교육.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공략 주까지. 세 가지 다. 또 그 라이브 방송까지 아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라이브 방송에서 해드리는 거죠. 라이브 방송은 거의 네. 이제 장 마감. 쯤 되면은 항상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방문 닫겨요, 여러분들. 네. 방문 닫기면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십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이 대표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잘 보내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